비과학적이고 비양심적인 보고서입니다. 산화물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폭발이라고 주장한 것은 그건 지나친 주장이라는 걸 에크스도 인정한 거고. 시민들이 책임지는 건가요? 그렇죠. 시민이 시의 주인 아니겠어요, 그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4년 반이 지났습니다만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에 참여했던 미국 조사팀 팀장인 토마스 에클스 미국 해군 제독의 이메일 등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 조사단의 흡착물 분석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면서 보고서 본문에 포함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러시아 조사단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기뢰 폭발이라고 봤고 한국 정부도 이런 내용이 담긴 러시아 측 보고서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정부는 한겨레신문이 러시아 보고서에 대해 보도하자 정체불명의 문서라며 부인했습니다. 안수명 박사. 그는 수십 년 동안 미국 국방부의 수주를 받아 군사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습니다. 안택이라는 방위산업체를 설립한 그는 여러 건의 대잠수함전 관련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잠수함을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3천만 달러짜리 계약입니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 잠수함의 공격이라는 합조단의 발표가 있은 뒤 안수명 박사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잠수함 또는 그 음향 신호 처리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불완전한 보고서라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비과학적이고 비양심적인 보고서입니다. 안 박사는 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책자를 직접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안 박사는 지난 2011년 미국 정부를 상대로 천안함 조사 활동에 참여한 미국 측 기록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그것은 3년여에 걸친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1,400여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공개받았습니다. 2011년 6월에 공식적으로 편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3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공개된 문서는 미국 측 조사 팀장인 토마스 에클스 제독의 이메일과 그가 작성한 발표 자료 등입니다. 에클스는 미국 해군의 수석 엔지니어로서 천안함 조사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지난 2010년 5월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침몰됐다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중간 발표가 나온 뒤 러시아 조사단이 한국에 들어와 조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 2010년 7월 한겨레신문은 러시아 조사단의 보고서 요약본을 입수했다면서 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보도된 문서가 정체불명의 문서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미국 측 천안함 사건 조사 팀장인 토마스 에클스 제독의 이메일에서 이 러시아 보고서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10년 7월 2일 카트라이트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에클스 제독과 미 해군의 정보파트 책임자 사무엘 콕스 소장에게 러시아 조사단의 보고서를 기술적으로 평가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샘, 톰, 카트라이트 장군이 당신들이 러시아 쪽 보고서 요약본을 분석해 주길 바랍니다. 내일 낮까지 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에클스 제독은 러시아 보고서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을 써 보냅니다.
그 이메일을 통해 추정해보면 당시 러시아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보고서는 사고 발생 시각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프로펠러 손상으로 볼 때 사고 직전 천안함이 바닥에 부딪힌 것 같다는 내용도 있었고 어뢰 추진체는 부식 상태로 볼 때 물속에 6개월 이상 있었던 것 같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사고 원인을 어뢰 폭발이 아닌 기뢰 폭발로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당시 보도된 러시아 보고서 요약본의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미국 측은 러시아의 보고서가 엉터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러시아 보고서는 여러 개의 발생하기 어려운 증명되지 않은 사건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로 발생하기 어려운 결론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 측은 러시아 보고서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했습니다. 존즈가 러시아 측을 접촉해서 유엔 안보리의 의장 성명 문안에 따를 것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존즈의 대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더 이상의 대응을 하지 맙시다. 카트라이트 장군은 에클스 제독이 한국 측에 러시아 보고서에 관해 이야기해줬는지 묻습니다. 카트라이트 장군이 혹시 한국 측에 알려줬는지 묻더군요. 아니요. 알릴까요? 아니, 카트라이트 장군이 NSC에서 논의할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이어 7월 6일에는 한국이 러시아의 보고서를 입수한 것 같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주고받습니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 보고서 사본을 받거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지만요. 한국 측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 측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러겠다고 협박하는 중입니다. 만약 공개되면 앞으로의 과정을 뒤죽박죽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된 결의안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보고서가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같은 추정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추정을 내놨을 때 결국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쪽의 추정과 러시아 쪽의 추정이 말하자면 경합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 여러모로 또 미국 쪽으로는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했을 테고요. 하지만 결국 러시아의 보고서는 발표되지 않았고 유엔 안보리는 천안함 사태를 규탄하면서도 북한을 공격자로 지목하지 않는 형식의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condemns the attack which led to the sinking of the Cheonan.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는 2010년 8월 말 뉴욕타임즈에 쓴 기고문에서 믿을 만한 정보원의 말이라며 러시아가 한국과 미국과의 마찰을 우려해서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말을 했는데요. 민관합동조사단의 천안함 흡착물질 분석은 의도적인 조작이라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조사팀장 에클스 제독 역시 합조단의 흡착물질에 대한 분석 결과가 타당성이 없다면서 이 보고서에서 빼거나 부록으로 넣자고 주장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은 2010년 9월 최종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조사단은 보고서 초안을 만들어 조사에 참여한 국제조사단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특히 미국 조사단의 에클스 제독은 한국 국방부의 민관합동조사단의 흡착물질 분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흰 분말에 대한 논의는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불필요합니다. 흡착물질에 대한 논의는 과학적인 타당성이 너무 의심받고 있어요. 우리 부식 전문가는 한국 측이 한 테스트가 의심을 없애기에는 부족하다고 믿고 있어요. 천안함이 폭발된 해저에서 발견된 어뢰 추진체에는 흰색 물질이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흰색 물질은 천안함 함체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이 물질이 어뢰가 터지면서 생긴 물질이고 이것이 어뢰 추진체와 천안함 양쪽에 발견됐다는 것은 천안함이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주단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두 물질이 같은 물질이고 폭발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KBS 추정 60분 팀이 합주단으로부터 흡착 물질을 받아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용액 상태에서 뭔가가 침전하면서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흡착 물질이 폭발로 생긴 것이 아니라 물속에 가라앉은 뒤 천천히 일어나는 부식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조사단은 당시 추정 60분 팀의 질문에 끝까지 수화물이 아니다. 즉 부식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폭발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화물 결단. 추정 60분은 방송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의 최고 우방인 미국 측 조사단장 에클스 준장은 당시 합동조사단의 분석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우리 부식 전문가는 한국 측에 한 테스트가 의심을 없애기에는 부족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비결정질의 알루미늄 산화물은 정상적인 바닷속 부식 환경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나는 이 부분을 모두 제거하거나 부록으로 옮기기를 권합니다. 만약 이 사건 전체가 흡착물 분석 결과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아마 합조단은 신뢰도를 잃을 것이고 나는 그런 접근 방법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한국 측은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니다. 제동님이 편지에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장군은 한국 측은 흡착물 분석이 보고서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느낀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을 부록으로 넣기로 했답니다. 오늘 밤에 언제 수정 작업을 할 건지 소령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볼 게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합조단은 흡착물 분석을 부록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마찬가지로 흡착물이 폭발로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서 공개로 흡착물질 분석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했던 결과 보고서에서 산화물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폭발이라고 주장한 것은 그건 지나친 주장이라는 걸 에클스도 인정한 거고.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정보를 거기다 꿰어 맞추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이 최종 통과된다면 최장 2년까지 진상조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46명의 장병이 산화하고 동북아 질서와 남북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초래했던 천안함 사건의 결론은 겨우 두 달도 안 돼 내려졌습니다. 천안함 사건 4년 6개월. 하지만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은 여전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미국 측 자료들은 그 불신의 이유 중 한 가지가 정부의 졸속 발표였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지난 4일 막을 내렸습니다. 인천시는 스스로 대회를 성공리에 치렀다고 평가했는데요. 뉴스타파가 이번 대회 손익을 따져보니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뉴스타파가 공개받은 정보에 따르면 인천시는 경기장 부지를 수용하는 데만 6,235억 원의 세금을 썼습니다. 새 경기장을 짓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는 원금만 무려 1조 480억 원에 이릅니다. 모두 시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입니다. 박경현 PD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16일간 이어진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인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다른 시민들도 있습니다. 돈도 이렇게 많이 들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시민의 혈세인데 아무래도 엄청난 또 복구하려고 하면 힘들겠죠. 문학경기장 제가 좀 적자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그러지 않을까. 어차피 시민 세금으로 다 운영할 거예요. 잔치는 끝났지만 돌아올 계산서를 생각하니 머리가 아프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번 아시안게임은 성공리에 끝난 것일까요? 뉴스타파가 그 손익을 계산해봤습니다. 지난달 30일
육상 경기가 열린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포환 던지기와 장대 높이뛰기 등 다양한 종목에서 열띤 경기가 펼쳐졌고 우리 선수들도 출전했지만 관중석은 많이 비어 있습니다. 표는 매진됐다는데 관중석이 썰렁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지난 2일 남녀 다이빙 경기가 열린 수영장. 다 매진된 거예요?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에 천석 정도 비어있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이번 아시안게임을 후원한 대기업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어치씩 입장권을 일괄 구매했습니다. 표가 팔리지 않을 걸 우려한 조직위의 요청에 해당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응했지만 후원업체고 하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또 뭐 고객들이나 이렇게 행사 관련돼가지고 구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막상 공짜표를 받은 직원이나 고객들은 경기장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아,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갔는지 안 갔는지. 간지 안 간지 뭐 너 갔냐 체크하고 그런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후원 기업들이 표를 일괄 구매해준 덕에 조직위는 목표액을 거의 맞출 수 있었지만 경기를 보러 온 시민들은 자리가 없어 매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표 두 장 없어요? 다 매진해. 가자 집에 가자. 돌아 수 있는 걸 얹어라. 여전히 기업을 동원한 관치 행정으로 국제 스포츠 행사를 치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입장권이 여야 국회의원들이나 시민단체 등에 공짜로 뿌려지기도 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개막식 전날 70만 원짜리 프리미엄 티켓을 공짜로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기 초청을 하고 싶다라고 한 이달 시 관계자 쪽에서 연락이 왔고 그 프리미엄석이라고 한 고가의 티켓이었더라고요. 뭐 한 장당 뭐 70만 원 정도 이상, 70만 원 되는 티켓이었는데 이게 뭐 한두 단체뿐만 아니라 뭐 국회 쪽으로도 많이 좀 간 것 같기도 하고. 국회에서도 이런 일은 공공연히 벌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의원실 말고도 다른 의원실 한 곳 정도도 같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조직위는 팔려고 했다가 남은 표라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팔았는데 못 팔았죠. VIP는 아니고 이제 시민 서포터들, 청년 서포터들, 그다음에 뭐 이쪽 체육계 관계자 이런 분들을 초청했죠. 이렇게 공짜표를 남발할 정도로 이번 대회의 수익성이 좋은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들어간 비용을 추산해보니 인천시는 주경기장을 비롯한 26개 경기장을 신개축하는 데만 1조 5,553억 원을 썼습니다. 4,672억 원이 들어간 주경기장은 기존에 있던 인천문학경기장을 수리보수에 활용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인천시가 새로 지은 것입니다. 주경기장을 비롯해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새로 들어선 땅은 대부분 그린벨트로 개발이 제한됐던 곳들입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대거 수용됐습니다. 인천시가 국민 세금으로 사들인 것입니다. 뉴스타파의 확인 결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아시안게임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2006년 이후 토지 수용 대상지에 땅을 산 사람들은 69명. 아시안게임이 아니었다면 이들이 팔리지 않을 그린벨트 땅을 살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건 누가 사요? 이건 그린벨트로. 이제 임대하고 나시겠지. 땅, 농사 밖에 못 짓는 땅입니다. 뉴스타파는 인천시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아시안게임 경기장 부지 토지 수용 내역 및 매입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새 경기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수용하는 데만 국민 세금으로 6,235억이 지출됐습니다. 토지 매입비와 경기장 건설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인천시가 발행한 지방채원금은 1조 480억 원이나 됩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매년 수백억 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경기장들이 앞으로 잘 활용될지도 걱정입니다. 16개 신축 경기장을 포함한 26개 경기장의 사후관리비가 매년 400억 원가량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작 경기장 활용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인천시는 이제야 신설 경기장 활용을 위해 TF팀을 구성한다고 하지만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실적인 거는 지금 아직 계획을 잡고 있어요. 활용 TF는 지금 구성은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10월에 하시는 거고. 한바탕 잔치가 끝났지만 시민들은 허탈해합니다. 신권 밀어낸 동안에 얼마나 멀리 갔을지 기록을 기다려보십니다. 힘내게 돌아오는 거 없고 세금 많이 내가지고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겪는 것만 있는 거지. 아시안게임이 남긴 거대한 빚은 결국 시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수익을 보려는 게 아니에요. 적자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적자가 다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누가 갚아주나요? 그럼 책임은 배정이랑... 누가 주나요? 그럼 시민들이 책임지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시가, 예. 그죠? 시민이 있으면서 시가 있는 거겠지, 그죠? 시민이 시의 주인 아니겠어요, 그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의 주인이듯이, 그죠? 예. 우리나라는 내년에 광주 유니버시아드,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 지난해 뉴스타파의 조세핀 안처 보도 기억하시죠? 뉴스타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에서부터 재벌 오너, 대학 총장 등 조세핀 안처의 유령 회사를 세운 18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세청 등 세무당국은 이들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 182명 가운데 26%인 단 48명만 선별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일부만 선별해 조사한 이유 등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송원근 PD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뉴스타파는 ICIJ, 즉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함께 조세피난처에 간 한국인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김선용 씨, 전성용 경동대 총장, 경총 회장을 지낸 OCI 이수영 회장,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등 전직 대통령의 아들과 재벌 오너 등 사회 유력층들이 몰래 조세피난처의 유령 회사를 세우고 해외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는 모두 182명의 한국인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던 부유층들의 역외 유령회사 설립 실태가 고스란히 밝혀진 겁니다. 공개 후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역외 탈세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급기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1,600여억 원을 내야 했습니다. 그동안 역외 탈세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국세청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이들 명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국회에 보고까지 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상적 합법적 해외 투자와 비정상적 탈법적 역외 탈세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서 탈세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국세청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섰을까? 버진 아일랜드 등에 무려 4개의 유령 회사를 설립한 전성용 경동대 총장. 유령 회사를 세운 시점이 전 총장의 아버지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일본으로 도피했던 때와 비슷해 재단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하루 만에 전 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 총장에 대한 국세청 등의 세무당국의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기소 등 처분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그는 경동대 총장으로 슬그머니 복귀했습니다. 금감위에서 이게 교비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해외 외국인 3명이 그 투자를 했던 거고 총장님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혐의 없음이라고 이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아, 금감위에서요? 예,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네, 네. 이사회의에서 업무 복귀를 시키신 거죠.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입히며 고위부도 논란을 일으켰던 오정현 전 SSCP 대표. 그 역시 버진 아일랜드에 유령 회사를 설립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였던 STM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통해 SSCP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결국 오 대표는 올해 7월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170억 원과 함께 부가세 29억여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조세 포탈 혐의로 범칙 조사까지 이어졌으나 아직 검찰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고요. 네, 네, 네. 그걸 아마 알려드릴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설립 한국인 182명 가운데 역외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4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134명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도 하지 않았고 추후 조사 계획도 별도로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세청 조사를 통해 역외 탈세가 확인된 48명 가운데 검찰에 고발 조치된 사람은 전재국 씨를 포함해 3명뿐입니다. 할 수도 있겠죠. 명단이 공개됐을 때만 하더라도 국세청은 마치 그걸 전수조사할 것처럼 그렇게 국회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를 보면 대단히 실망스러워요. 역외 탈세 문제가 그동안의 세정의 커다란 구멍으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지난해 국세청은 182명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때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의 유령 회사를 세웠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사를 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단순히 뭐 그냥 필법 컴퍼니 갖고 있었다고 해서 검찰처럼 영장 청구해가지고 집이랑 뭐 사무실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현실적으로 단지 그냥 조세피난처의 필법 컴퍼니 갖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 사람이 탈세를 저질렀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그냥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에 대해 감사원은 올해 초 국세청의 역외 탈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국세청이 뉴스타파가 공개한 182명 모두가 아닌 48명만을 선별해 조사한 경위 등을 집중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국세청은 공개한 명단의 상당수를 대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그저 자료만 보관하고 있는 수준이었다며 추후 조사 계획도 뚜렷하게 세워놓지 않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빠르면 다음 달 나올 예정입니다. 역외 탈세를 방지해 건전한 조세 국가를 건설하겠다던 국세청장의 공언은 허언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세 피난처에 간 한국인들 대부분이 국세청의 조사를 비켜가는 사이 정부는 담배세와 주민세 등 간접세를 대폭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하경제 색출은 간대였고 부족한 나라 곳간을 서민 호주머니로 채우겠다는 계산입니다. 뉴스타파 송원근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 조사를 우격다짐으로 종결했습니다.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해버린 것입니다. 그 뒤 많은 질문이 던져졌지만 정부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우리는 외국 문서를 통해 얻었습니다. 정부는 큰 거짓말 두 가지를 한 것 같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결론은 더 깊은 의혹 속에 빠졌습니다. 세월호는 어떨까요? 검찰이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 정부 책임을 해경 몇 명에게만 물은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몇 년 뒤 뉴스타파가 또다시 세월호 사건을 파헤치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우리 사회는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희생자 가족들이
내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제는 알겠다고 동의할 때 가능합니다. 의문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조사를 가능하게 할 세월호 특별법. 그것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해직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좀 직업윤리에 충실하고 아, 저 친구 참 선량하고 착하구나 하는 사람들이 해직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되고 불의를 못 참거든요. 근데 이들이 돌아오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 직업윤리에 충실하고 선량하다 보면 또 불이익을 받겠고 해직을 되겠구나 이런 게 언론사에 만연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에 끝내 어떻게 나타났냐면 세월호 보도 참사로 나타났습니다. 하늘과 바다에서 동시에 입체적인 구조작업이 펼쳐졌습니다. 만약 언론이 당시 구조 실패를 실시간으로 문제를 삼고 비판했으면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과연 그렇게 많이 목숨을 잃었을까 거기까지 생각이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해직 기자의 문제가 결국은 이렇게 언론을 망치면서 이 국민들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간단합니다. 그 해직 기자가 돌아야 됩니다. 해직 기자가 돌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목숨을 살게 하는 그 밑바탕을 만드는 언론자유, 언론자유, 그 언론에 일하는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그 제약을 받지 않고 직업윤리를 충실히 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이 해직 언론인들이 돌아와야 합니다.